여러분들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약사로서 추천드리기가 많이 좀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요즘에 막 띄워지고 있는 유산균, 그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어요. 문의도 많으셨고 많이 보셨을 건데, 그게 무엇이고 어떤 효능을 보여주고 왜 약사로서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한가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거는 4세대 유산균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마케팅 용어라고 보여지고요. 1세대가 일반 프로바이오틱스, 2세대가 유산균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3세대가 심바이오틱스, 1세대와 2세대,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믹스해 놓은 걸 3세대, 4세대의 유산균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어떤 거냐면은, 유산균이 대사하고 만들어진 그 대사 산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사 후에 나온 그 물질이 모여진 게 일반적인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올해 막 띄워졌는데, 사실 되게 오래된 성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사균체, 유산균 배양물, 유산균 생성물질, 이렇게 불리워진 게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 인데요. 아주 흔하고 실제로 이게 마케팅이 안 돼서 그렇지 약국에서는 많이 활용이 됐던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으로 띄워진 게 사실 좀,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고 이게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섭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준을 확실히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유산균을 일반적으로 가열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방사선을 쬐어가지고 그대로 사균체로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분리해서 일부 위에 떠 있는 물질만 딱 캐치해가지고 이것만 활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약국에서 이제 시판되는 특정 제품은 콩 배지에다가 뭐 식물성 유산균을 배양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유산균에 있는 그 배양돼서 나온 그 생성물질만 추출해내서 만들어진 제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산균의 특정 물질만 뽑아낸 성분, 그리고 사균체에 들어가 있는 성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좋은 이로운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화가 돼 있겠죠. 어떤 성분들로 구성이 돼 있냐면은, 뭐 미네랄, 다당류, 박테리오신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핵심 성분을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단세지방산, 두 번째는 EPS라는 그 세포 외에 있는 다당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박테리오신인데, 이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 생성물질의 핵심 성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세지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고지혈증 같은 걸 개선시키고 그리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지방산이고요. 이 지방산은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생성시켜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짧은 체인의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PS, 세포 외벽에 있는 이런 다당류도 면역계 불균형을 개선시켜주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데 이게 부착을 해가지고 활성도를 떨어뜨려가지고 우리 몸으로 침투를 못하게 막아주는, 그러니까 면역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박테리오신 같은 게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안 좋은 유해균을 억제하는 천연 항생물질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염증과 면역계를 개선시키고 안 좋은 세균들을, 바이러스들을, 그리고 유해균들을 억제하기 때문에 천연 항생물질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병에 좋고 혈관에 좋고 막 되게 만병통치약으로 포장이 되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산균 생성물질이나 이 사균체는 몸에 있는 유익균들, 유산균들의 먹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개념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만 들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왜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를 했냐? 제가 한세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성분 자체가 대부분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포스트바이오틱스로 네이버에서 띡띡띡띡 검색해 보면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주가 아닌 프로바이오틱스에다가 그 유산균 배양물질을 일부러 섞은 거예요. 이게 뭐가 주가 됐는지 좀 애매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유산균 때문에 잡혀 있는 거지 유산균 생성물질, 포스트바이오틱스 성분 때문에 잡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유산균 생성물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 확인하기가 되게 애매하고요.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 성분은 기원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효능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유산균들, 뭐 다니스코사의 폴로라핏이나 그 하와이균주 같은, 그리고 로스엘사의 균주, 그리고 크리스티안 한센의 LGG, 이런
균주가 만들어낸 유산균 생성 물질이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균주에서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게 마케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감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균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이세 가지 그룹군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유산균인데 유산균이 함량이 되게 낮습니다. 1억 많아야 10억. 거기에다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붙여놔가지고 가격벙치기가 심해요. 예전에 제가 심바이오틱스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본질은 유산균인데 유산균은 얼마 들어있지도 않고 여기에다가 출처를 알수 없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성분을 넣어가지고 가격을 뻥튀기. 그 가독자님들이 먹어야지 치면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이름은 있지만 그 제품명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산균도 조금 들어가 있고 포스트바이오틱스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양질의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아니고 출처를 알수 없는 제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일본 제품이나 약국에서 잘 활용된 포스트바이오틱스만 왕창 넣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되게 좋거든요. 실제로 저도 잘 활용을 했고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은 99.9%의 제품은 다 한때 이 광고에 편승돼 있는 제품들이다. 얼마나 유효한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무조건 안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아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균 생성 물질과 뭐 EPS, 단세지방산, 유산균의 먹이가 될수 있는 미네랄 세포 막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천연 항생물질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단기간 부어주면은 장 상태가 되게 안 좋았던 분들 있죠. 장 청소가 필요하신 분들, 항생제를 많이 먹어가지고 내 장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설사가 심하신 분들, 그리고 가스가 심하게 차고 방귀 냄새가 좀 지독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한 2주에서 4주 정도 항생제 대용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 양질의 제품을 부어주면 극적인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대용으로 활용하기도 되게 좋아요. 특정 제품은 그래서 장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처음에 그 초벌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부어줍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게 생균이 아닌 사균이기 때문에 중증 면역 환자들이나 뭐 심장병의 환자 그리고 중증 수술을 하신 그런 환자들도 섭취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 장점은 일반적인 유산균들처럼 뭐 오래 먹었을 때 피드백이 좀 떨어지는 그 내성이 발생될 확률이 좀 떨어지고요. 단기간에 좀 빠른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약사로서 이거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추천드리기 좀 찜찜했던 이유를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작년에 크릴 오일을 엄청 띄웠죠. 종평과 건강 채널에서. 그리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게 밝혀졌죠. 올해는 뭐 포스트바이오틱스, 타트 체리 같은 게 종편에서 만들어갔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관을 잡고 좀 검증된 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보다는 무엇보다도 메인은 유산균입니다. 장 상태가 안 좋으면은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보다는 유산균을 메인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